이번에 공부할 노래는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임희숙 씨의 노래입니다. 굉장히 열창해야 되는 그런 노래죠. 그죠?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대뜸 이 노래를 네, 코스르 위즈의 노래다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멜로디를 먼저 볼게요. 너를 보내는 들판엔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낯달이 슬퍼라.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체로 보면은 노래가 고음부로 형성되나요? 아니면 중저음부로 형성되나요? 예, 그러면은 이 노래는 점점 뒤로 갈수록 노래가 더 상승적인 그런 고음부로 형성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예감해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뒤로 가면서 노래가 하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후취음 또 하나는 중간에 하나 나왔다가 뒤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입산형.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앞에만 가지고는 이제 그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앞에는 우리가 감정 위주의 노래로 편안하게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힘쓸 곳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도 두성 더하기 폭부 바이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육성 너를 보내는 들판엔 이게 아니라 너 중심이 위로 네 여기 머리 정수리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너 이때 배가 반드시 네 너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밖으로 너 이렇게 안 이렇게 하면은 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안쪽으로 너 오케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처음부터 너무 집어넣어. 네, 이것도 안 돼요. 아셨죠? 너를 시작. 아 좋다. 보내는 들판엔 할 때 네. 짠 짜잣 이리듬 되게 짠 짜잣 이리듬 되게 들판엔 네. 들판엔 너를 보내는 들판엔 이리듬이 들판엔 이리듬하고 들판엔 하고 리듬이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외국 리듬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우리 동양적인 리듬에 익숙해져가지고 보내는 들판엔 이렇게 리듬이 들자가 길어집니다. 들판엔 이게 아니라 들판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보내는 들판에 이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들자가 길죠. 판에 엔 예.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들자가 짧습니다. 그죠? 들판엔 하고 뒤에 게 앞으로 올라가 가지고 싱커 페이시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내는 들판엔 그럼 들자가 굉장히 길어지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보내는 쫙 쫙쫙 들판엔 이 리듬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를 보내는 들판엔 오케이. 판자가 그다음에 N자가 시크패시 돼서 앞으로 달려와 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형식이 되냐면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렇게 해야지. 걸어갔어요. 벌써 늘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늘어지죠. 그죠? 그런데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오케이? 리드미카리지죠. 그죠? 같은 솔로고 고고의 그런 느린 노래지만은 리듬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줄 아는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노래도 저렇게 부르고 저 노래도 저렇게 부르고 이런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노래 공부를 한 사람은 딱 노래하는 걸 보면은 그 리듬 내기를 하는 거 보면 딱 알아버립니다. 아, 이분은 공부를 한 사람이구나. 그죠?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내는 들판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보내는 들판엔 그러면 들자가 강박자고 판에는 그 뒤로 따라가는 그런 하나의 줄이 이어지는 형식이고 요거는 뭐냐면 달라집니다. 보내는 들판엔 보내는 들판엔 뒤에 중심이 더 실린다 이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오케이? 몸으로 느끼십니까? 네. 백미연 선생 느끼십니까? 뭐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겁니다. 오케이? 네. 너를 보내는 들판엔 마른 바람이 슬프고 여기는 이제 원래 노래가 슬프고 늘어지게 만들어놨죠. 그죠? 또 여기다 또 앞에 있는 리듬과 같이 맞춘다고 마른 바람이 슬프고 또 이렇게 오도방정을 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는 작곡가가 바람이 슬프다 하는 슬프다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늘어지게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박자를 늘어놨기 때문에 따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마른 자 앞에 보면은 너를 할 때도 예령음 너를 그 다음에 마른도 마른 마른 엄마 역시 예령음을 줘야 됩니다. 마른 바람이 슬프고 시작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여기는 무슨 예령음? 은내 은으로 갑니다. 은내가 돌아선 하늘엔 여기는 짠짜잔 네 하늘엔 여기도 악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하늘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나달이 슬퍼라 여기는 이제 슬퍼라가 되어있죠. 그죠? 네, 이거를 또 슬퍼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살빛 나달이 슬퍼라 이렇게 되게 자 처음부터 시작 너를 보내는 들판엔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나달이 슬퍼라 오 너무 잘하시네 자 오래도록 잊었던 자 그러면 오래도록 잊었던 뜬자에 강박자가 묻어지니까 복부의 힘을 80 정도로 해서 밀어내겠습니다. 잊었던 그러면 떡 아니라 은 은에다가 배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잊었던 네 자 그다음에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래 기다렸다 오래 걸렸다. 그죠? 네. 또 뭐 하여튼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가지고 결국은 생산적이었다 아니면 소모적이었다. 소모적이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생각했다 잊었다. 잊었다는 부정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는 다 부정적인 그런 어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잊었던 이렇게 가야지 오랫동안 잊었던 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감정하고 반대의 감정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마치 이제 뭐라 그럴까 굉장히 긍정적인 국민으로 이거를 바꿔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눈물 한 번 해줍니다. 눈물 시작. 그 다음에 리솟고. 자 그러면 눈물 리솟고. 자 실제로 노래를 불러보면 이렇게 되는데 가사를 나눠보게 되면 눈물이 솟고 이렇게 음절이 나눠져야 되는데 노래를 불러보면 짜자 짠 짠짠 세 마디로 등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멜로디하고 가사가 같은 곳에서 나눠지지 않을 때는 멜로디를 따라가라. 그래서 눈물이 솟고 이겁니다. 자 등분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 등분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순전히 배를 가지고 해야지 거기다 또 잘라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솟고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배를 가지고 눈물이 솟고 그죠? 근데 노래는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배를 눈물이 솟고를 툭툭 앞에를 아까 뭐라 그랬냐면 빨랫줄이 늘어졌을 때 괴목을 받쳐주듯이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듣기에는 또 나눠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야. 눈물이 솟고 이거는 다 끊어져 버린 거고 눈물이 솟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작. 눈물이 솟고 아, 오, 좋았어. 기가 막히네. 예. 등이 휠 것 같은 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여기서 한 번에 등이 이렇게 끌어줘야 되니까 뒤에 있는 박자를 등이 이게 아니라 등이 한 번에 끌어주니까 잡아주니까 싱커페이션 네 그 다음에 휠 것 같은 여기 등이 휘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왜 휘어져? 그렇죠? 네. 이 주인공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네 이렇게 곱사등이처럼 이렇게 뭐 신체 장애가 있어서 지금 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삶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고달픈 무게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휠 것을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정말 욕받다 이겁니다. 욕본다 나 지금. 내가 정말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남한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어떻게 약간 몸이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등이 휘어서 이렇게 태어났더라면은 그거는 남들에게 자기의 그런 치부를 안 드러내 보이겠죠. 그러려면 이거는 소리를 등이 휠 것 같은 죽여야 되겠지만 이거는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힘들죠? 그렇죠? 네, 여러분 눈에는 제가 참 편안하게 두 발 뻗고 배 통통 두드려가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저도 참 쇠가 빠집니다. 저도 힘들어요. 네, 에휴 사는 게 뭔지. 등이 그래서 휠 것 같은 자 이거를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는 자 우선은 휘 할 때 히읗이 후성이죠. 네, 그러면은 목에서 조였다가 떼면서 휠 시작. 그다음에 끝 기억은 뭐야? 기억 끝 역시 후성이지. 목을 조였다가 떼면서 끝 시작. 그다음에 가짜의 또 기억도 역시 후성 역시 목을 조였다가 떼면서 갓 시작. 그다음에 턴 할 때 턴의 초선 글자 티어선 치조금이지? 그럼 이건 어디서 힘을 준다? 아, 윗이몸 안쪽에 혀 끝을 붙여가지고 그래 바로 떼면서 턴 시작! 자 그래서 얘기하면은 휠 것 같은 휠 것 같은 시작! 휠 것 같은 빙고! 좋아
이렇게 지금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엄두도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못하고 살아오셨겠는데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죠? 등이 휠 것 같은 살매 살매 매는 뭐야? 그렇지. 미음은 양수음이지. 그러면은 미음에다가 입술에 힘을 잔뜩 줬다가 딱 떼면서 매 살매 시작 살매 우리 선생님 잘하시네. 자 한 번 더 시작 살매 입에 힘 줬다 줘. 살매가 아니라 살매 살매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어, 뭐 어쨌다고? 살매 그 아니 지금 어,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이기는 잘했는데 배가 지금 안 따라줘서 그래요. 어, 배가 네 보세요. 살매 배가 안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야. 자 이걸 배를 묻혀서 살매 시작 살매 오늘은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요것만 배워가십시오. 다른 거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은 네 어차피 다 기억을 못하니까 요거 하나만 딱 기억. 삶에 딱 치는 거 시작 삶에 박수 주십시오. 이 어른이 지금 드디어 통달을 하셨습니다. 오 조금 전에 노래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네. 아 이러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네. 자 삶에 시작 삶에 어 좋아요. 어, 소리를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정확한 방에서 삶에 이게 아니라 삶에 정확하게 시작 삶에 오케이 매 매 오케이 오, 좋았어요. 이렇게 무 역시 마찬가지로 양수음이지. 입술 딱 힘 줬다가 떼면서 무 시작 무 그 다음에 기억은 후음 목소리 목구멍을 조였다가 떼면서 개 시작 개 여 할 때 영은 역시 마찬가지로 후음이죠. 그러니까 목구멍을 또 조였다가 떼면서 여 삶의 목에 여 삶의 시작 삶의 목에 여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어 여러분 중에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내 원참 노래를 배우러 왔더니 이게 무슨 이게 손 전투를 시키고 이러냐. 저도 여러분한테 전투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전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내는 소리가 돼야 남들이 들었을 때 겨우 70%밖에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케이? 이런 원리가 꼭 여러분을 아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남들 앞에서 100%를 발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100%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고로 우리 몸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도 70% 이상은 발휘를 못하게끔 묶어놨습니다. 오케이? 네. 언제 그러면 그 나머지 30%가 발휘가 되느냐? 고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기동을 하지 못하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며느리가 또 아들이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같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게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전에는 엄마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 어린 갓난 아기를 그나마 기동도 못하면서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스스로 기동하지 못하는 딱 두 사람 할아버지와 어린 갓난 아기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그런데 누군가 집안에서 튀어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날아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친혈육이 불타는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숨겨져 있던 나머지 30%가 발휘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도 다 초능력이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능력이 다 있는데 평소에 너나 할 것 없이 초능력을 다 발휘하고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왜 초능력들만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이 되겠는지. 안 그렇습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어? 나수정 선생 우리 뭐 건물 한 20층짜리 훌쩍훌쩍 뛰어넘어 날아다니지. 그 다음에 우리 백 선생 또 뭐 어? 차를 갖다 운전하면서 차를 저 위에 하늘 위에 뛰어놓고 그 위에서가 막 차들을 성급성 밟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난장판이 나가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적당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 사람과 그 다음에 모든 축생들과 이런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끔 설계가 원래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초능력을 한번 발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웃어요. 제가 어디 출신이라 그랬나요? 방위. 맞! 세 분이 왜 잘 나가다 왜 방위가 왜 나오냐 방위가. 하긴 뭐 방위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이래 봬도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773번지 출신입니다. 마산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5학년 때 제가 전학을 나와가지고요. 어렸을 때 거기서 있었던 경험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농촌이면은 학교 갔다 오면은 한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집집마다 소를 먹이러 가야 합니다. 소 꼴을 먹이러 가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소 꼴 다 해봤죠? 네. 꼴 먹이러 가면은 소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네 줄 이렇게 칭칭 감아놓고 엉덩이를 툭 치면은 지네들끼리 가가지고 풀 잘 뜯어먹고 놉니다. 그럼 우리도 열심히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 어스름이 내리면은 소를 몰고 내려오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공부하라고 그것도 소먹이로 가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여학생한테 옷 사주고 학비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소를 대신 먹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소먹이로 나가버리고 나면은 그 농촌 마을에 아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나만 딱 남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올라가서 감나무에 올라가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이미자였습니다. 네, 맨날 감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동민 여러분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이호섭이가 지금부터 노래를 여러분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곡은 먼저 이미자의 황포도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내 혼자서 실황 종계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중계도 하루 이틀 해야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맨날 하고 한날 올라가서 마지막이고 끝이고 이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제 듣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잘한다 잘한다 해야 할 맛이 나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시무룩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놈의 노래도 몇 자락 부르다가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놀아줄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데 어느 날은 그 여자아이를 살살 꼬독여가지고 거기 가면은 얼마나 재미있을까 싶어서 야, 정아 너 뒤주 속에 들어갈 거라. 응? 오빠가 오늘 가서 응? 저기 소 먹이고 올 테니까. 이래가지고 걔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를 먹이러 갔는데 하필이면 열심히 놀고 있는데 왜 저쪽에서 시커먼 그냥 먹구름이 촉하게 몰려오더니 갑자기 바람이 슉 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 온다고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아 이러더니 천둥 번개가 콱 막 치면서 막 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부 소를 찾아가지고 내려가는데 아 불사 왜 찾는데 우리 소만 없는 거야. 야 진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기가 막히대요. 그 어떻게 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한번 소목이러 갔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소를 잃어버리냐 말이야. 그런데 거기 이제 소를 찾으러 가는데 거기가 지린산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그런 험준 산령입니다.
깊은 산골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 소가 암소인데 제가 이름을 지어놨어요. 미영이라고. 네. 근데 얘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학교만 갔다 오면 나를 물고 빨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나는 목덜미 안고 막 미영아 잘 있어서 뭐 하고 막 이래. 그래서 여기서 찾습니다. 미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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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에코가 막 이렇게 울려 나오는데 가뜩이나 그 천둥 번개 치고 뭐 음산한 그 분위기에서 얼마나 이게 음산하게 느껴져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미영이를 찾아서 한 산 한 자락을 도는데 산 한 자락을 돌면은 어린 보폭으로 한 1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딱 가니까 산 정상으로부터 저 밑에까지 풀 한 폭이 안 나고 요만한 돌멩이들로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이름하여 애기장골이라고 옛날부터 부릅니다. 그죠? 예전에는 애기들이 나서 자라면서 많은 질병들이 많아가지고 아기를 열을 놓으면은 그 중에 한 두세 선 네,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크면서 다 죽죠.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은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은 무덤을 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애기장골에 가가지고 돌무덤을 옛날부터 해줬습니다. 아, 그 애기장골이 하나 딱 있는데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지나갔다. 일단 먼저 우리 미영이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자리를 딱 돌아가지고 깊은 산속을 향해서 미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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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근데 저쪽에서 우리 미영이 목에 요 방울을 달아놔서 요령을 달아놨는데 달랑달랑달랑 그러는 거예요. 영락없는 우리 미영이 그 이 방울 소리야. 그러니까 미영아! 하고 자락을 싹 돌아서 그쪽을 뛰어가니까 안개만 쫙 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영아! 없어. 그리고 비만 계속해서 쏟아지고 이러는 거야.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하고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면 또 저쪽에 또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또 돌아갔어. 또 미영아 없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콕콕콕콕 막 칩니다. 그 순간에 우리 작은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서 어렸을 때 들었던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의 밀정이 우리나라의 방비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염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남해안 고성지방 그쪽에 이렇게 말하자면 연안으로 떠밀려오고 기지를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일본 놈인 줄 알면서도 구해져가지고 그래서 치료해주고 해서 그리고 옷도 주고 밥도 먹고 해가지고 배까지 마련해줘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 밀정은 뭐냐면은 조선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준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질 못하고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죠?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이쪽으로 오긴 왔는데 같이 그 다음날에 우리 의령 쪽에 왜군들이 진입을 할 거야. 그게 뭐냐면은 낙동강이 올라가고 남강이 이렇게 합수되는 지점이라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거기는 곽재우 장군이 의병이 버티고 있던 곳이라서 이것을 곽재우를 말하자면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산쪽을 우회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마지노선을 되돌아가지고 나왔던 그런 작전처럼 거꾸로 역으로 위에서 돌아 나와가지고 그 산을 타고 넘어와가지고 우리 의령 쪽으로 들어오려고 우회를 하려고 하는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밀정이 그 첩보를 알고 빨리 조선 관군들하고 의병들한테 일로 거꾸로 돌아오니까 여기서 막아라 하고 그거를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다고 밤에 몰래 자기 부대를 빠져나와가지고 조선인으로 변복을 하고 거기 산으로 올라오다가 곽재우 장군은 이미 그쪽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 것이다 하고 매복을 시켜놨는데 하필이면 이 밀정이 그 매복시킨 우리 의병 앞으로 가다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활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밀정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 곧 이쪽으로 우회를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를 막아야 하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밀정이 죽은 그 말하고 같이 죽은 자리에 배나무가 하나 남았는데 근데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벌써 이 배나무는
썩어가지고 없고 그 옆에 조그마한 새로운 배나무가 이제 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비가 오고 천둥 번개만 치면은 거기서 그 말에 목에 매달려 있던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난다는 거야.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딱 생각나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끝이 쫙 수직 상승을 하더니 그때부터 줄행랑을 치는데 그때부터 나는 다리 하나 살려는.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이제 비가 막 내리니까 동네 사람들도 뭐 해야 되나요? 우장 전부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물꽃 터야 되잖아. 안 그러면 뭐 다 쓸려 내려가니까 그죠? 물꽃으로 이제 우리 동네에 그 아저씨가 우장을 쓰고 나와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물꽃 막 터고 있는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쭉 보니까 저쪽 지리산 저 밑에 산자락에서 뭔가 뛰어내려오고 있는데 완전히 뭐 나무를 휙휙 뛰어넘어서 그냥 뭐 하는데 하니까 저게 무슨 사슴이냐 저게 무슨 고라니냐 뭐냐 하고 있는데 눈앞으로 샥 다른 아들이 보니까 틀림없이 저게 밀양댁의 아들 요섭인데 그런데 저 높은 오동나무고 뭐 소나무를 다 뛰어넘어서 지금 한 번에 내려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동네 앞에 거기 보면은 딱 가운데에 큰 내가 하나 흐르고 있어요. 이 내의 폭이 거진 한 15m에서 한 20m 정도까지 좀 이렇게 폭이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휙 뛰어서 넘었더니 그냥 우리 집으로 내달아든 거야. 우리 집. 우리 엄마는 또 이제 비 온다고 돈보다 또 이제 빨래 또 이제 막 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저기서 두두두두두두두 막 소리 오더니 아가 그냥 뛰어 들어오는데 엄마 하고 뛰어 들어오더니 문고리를 열자마자 방에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저놈의 뭐 자식이 왜 저러나 하고 이걸 게다가 엄마 해놓고는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 엄마 와 여기 있는데 와 하면서 방문을 여니까 애가 기절을 해 있는 거예요. 쫙 뻗어 있는 거야. 그게 조금 전에 뭐 얘가 두두두 하는데 조금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두두두두두두 또 뛰어와. 아까 우장 쓴 그 아저씨가 또 뛰어 들어오는 거야. 밀양떼기, 밀양떼기, 그 아, 안 봤어. 이러니까. 우리 아, 여기 와 쓰러져 있어요. 기절했어요. 이러니까. 그래. 밀양떼기, 아, 맞죠? 그래가지고 손 따고 뭐 코 여기 보고 인중 따고 뭐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깨어났어요. 이야, 내가 참 그랬던 사람인데.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가 일사불 이거 저 스토리가 이렇게 되나? 아니 이렇게 누가 뭐 내 짝 잠깐만. 잠깐만. 한 분씩만 얘기하자 이거. 아, 점이? 지금 점이가 문제가 아니야. 지는 뭐 알아서 저녁 먹고 잘 살았겠지 뭐. 아, 그 점이는 지금 현재 아, 저기 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뛰어들어오면서 보니까 하는 소리가 그런 거야. 저기서 이 나무를 소나무를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면 얼마나 큰 나무야, 그지? 그거를 뛰어넘고 이렇게 오는데. 저게 필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호소리가 지금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응?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사람이었더라면 거기 지금 무슨 오동나무 뛰어넘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올림픽에 나가서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 하면 벌써 내가 금메달은 따는 당상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을 앞에 있는 냇물 그게 지금 15m, 20m인데 그것만 지금 뛰다 멀리 뛰게 하면 또 금메달이야. 내가 금메달 3관왕이야 내가 지금. 응? 응? 아,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능력이 발휘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놀래버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때가 한 4학년 때니까 한 10살 정도나 11살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내가.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세계적인 멀리뛰기 선수라든지 장대 높이뛰기 뭐 그냥 높이뛰기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잘 못 오는 이유가 내가 겁이 나서 못 오는 거예요. 내가 또 초능력을 한번 발휘했다 그러면 또 가만 안 있거든. 그래 우리 미영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막 울었어요. 왜냐면은 엄마한테 혼 안 날려 그러면 연기를 해야 되잖아. 왜냐면 점이 뒤주 속에 집어넣어 놓고 내가 이제 가지 마라는 소목이로 간 거니까. 그리고 소를 잊어버린 거니까. 우리 소 잊어버렸는데 미영이.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다. 니만 괜찮으면 괜찮다. 응? 소는 뭐 어떡하든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횃불을 들고 이렇게 찾았는데 없어요. 우리 바로 뒤에 보면 우리 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산에 거기 보면은 그 선산 입구 쪽에 이렇게 난밭을 만들어가지고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그리고 또 저 부추도 심고 이렇게 해놓은 데 있는데 아침에 엄마가 된장국을 끓이겠다고 좀 풋고추를 따로 거기 탁 갔는데 우리 선산이니까 거기 할아버지 묘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 묘소 쌍봉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뭔가 누른 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벌써 우리 엄마를 보고 미에 하고 뛰어오더라고요. 그 벌써 우리 선산에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묘소 옆에서 그렇게 잠이 들어있더랍니다. 이게 소는 잃어버리면은요 다른 데서는 찾을 필요 없대요. 무덤을 찾아가면 된답니다. 왜냐하면 소는 워낙이 충직한 동물이고 그리고 겁이 많은 동물인데 대신에 옆에 자기 주인만 있으면은 호랑이를 떠받아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주인만 있으면은. 그런데 주인이 없을 때는 여우한테도 못 당한대요. 그만큼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그냥은 절대로 잠을 안 잔답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하여튼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동네까지 내려오려니까 힘이 드니까 어디가 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데를 찾아갔는데 언젠가 지가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 우리 선산을 찾아간 거예요. 참 명물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설 따라 삼설. 참 재밌습니다. 네, 오늘 전설 따라 삼설리도 하고. 근데 우리 여기 시골에서 다 자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같은 정서라서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예. 자, 그래서 삶의 무게여 이렇게 가는데 네.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가거라 하는데 가거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타자에게 지금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이 됩니다. 가거라 자 가거라 자 그러면 가거 두 글자는 기역기역 구음이니까 네, 이 성대를 조였다가 배를 붙여서 강하게 가거라는 뭐냐면 혀 끝에 힘이 실려서 라라 가거라 시작 가거라 오 베리 굿 빙고 좋았어 어? 네 그 다음에 사람아 자 사람아 라에는 혀끝 그 다음에 마에서는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게 자 사람아 시작 사람아 참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키특하고 이뻐 죽겠어 아까 이 노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발음이 이렇게 야무지질 않더니 이제는 발음에서 똑똑 소리가 나네 이제 네. 그죠? 사람아 아까는 이랬다가 사람아 이제 폭발력이 생기는 겁니다 가거라 시작 가거라 짠짠짠 사람아 세월 시작 잠시만 내가 손을 안 따라가면은 또 이따 사고를 친다. 세월을 따라 세워 뒤에다가 를 따라 를 따라 세월을 따라 셋 넷 세월 짱짱
자, 모두 다 시작. 모두 다. 또. 자, 이제는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도 스스로 알아서 배힘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힘을 붙인 것은 좋은데 폭발력이 적은 거야. 배힘을 붙이는 것은 걸어가는 이거는 소리가 밀리잖아요. 걸어가는 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폭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폭발력은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스피드에서, 발음의 스피드에서 만들어집니다. 발음이 빨라야 되는 거야. 그죠? 걸어가는 한 번에 딱 꽂아 넣어줘요. 시작. 걸어가는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거는 오늘 또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바로 이와 같이 스피드는 바로 성량과 정비례한다는 거. 스피드가 있어야 발음이 파괴력이 생긴다는 것을 꼭 이것만 안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아셨죠? 네. 걸어가는 아니죠. 걸어가는 시작. 걸어가는 쓸쓸한 시작. 헤이. 그리로. 그렇습니다. 쓸쓸한 그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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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활강입니다. 쓸쓸한 시작. 쓸쓸한 그 길로. 오케이. 자, 모든 것을 용서해 드릴 테니까 이제는 진짜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 하면서 내가 정말 복부힘이 조금 좋아질 것 같다. 그 다음에 발음에 스피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 죄다네? 그렇다면 누가 제일 기뻐하게? 제가 제일 기분이 좋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 이 감각을 잊지만 말아주십시오. 네. 네, 내가 부탁해야지 잊지 말아주세요. 네. 자, 해보겠습니다.